갑시다. Yeah. Yeah. 반갑습니다. 재밌어요? Yeah. 릴렉스하게 갑시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한 정규 발표. 벌어들인 건 100몇만 원. 근데 앨범 스트리밍은 100몇만 건. 거짓말 같은 구라면 날 있잖아. 원하면 꿀줄게 캡쳐하면 말이 많아. 몇 칼로리 떨인 걸 상관없지. 아픈 널 범인이 아니잖아. 이래와 사세대 없이도 위민의 후가시 방송 빠질 까고 보여줘. 그럴까진 없잖아. 없어도 있을 건 다 차린다고. Fuck TV, fuck radio. 근데 걔들 후장 빨진 않아. 참여가 아니라서 shit. 약자의 손을 잡지 않은 전부 그 전부랑 전부난 기억들이 있어도 시장성이라면 돈으로 먹물타기 여분 뻑금뻑금 그 떡밥 울지 않아 건드려볼 필요 없이 낚시지. 걔들 할 줄 아는 건 착취지. 사람들 먹을 밥 짓기보다 열내는 것보다 피우기 조작 무한도 박지 무막시기보다는 힘 삼삭고한 돈 아끼기 이런 악습이 만들어낸 공식 피처링 공식이. 난 솔직히 슬프고도 웃겨. 완전 코미디 그 자식이 촌가시네. 1위 하기 위한 TV 이리저리 TV 노래방 살이 파는 게 쉽지 팔리고 싶지. 모두 팔리고 싶지. 방송국에서 길바닥 쫙 가리고 싶지. 존경하는 선배님이 아이돌 3조 싶지. 문화는 춥고 없어 아이고 3조 디디 김광석 유재하 전설이야 말만 좋지. 여문아이나 들은 어머리야 막각 고민한 밭도비 음악가의 홀이 맴도는 부처 줄어들어가는 착각 정신 어려우면 부처 이런 나에게 악감정이 없다면 주먹 쥐고 위로 들어도 칼과 총이 무서워하는 것 함성과 막판소리 이성과 판단력이 하나가 되어 막 낯설해 바로 하이파이